오케이. 재빈이 오늘 2에 6이고요. 2에 저기. 2에 6. 스피킹 왜 안 보냈어? 내가 카톡으로도 보내라고 했는데. 응? 스피킹 계속 안 하고 있다. 네. 응? 네. 하고 가, 오늘. 네. 자, 그래서 셔플 풀고. 시작하겠습니다. 넌 졸리니? Are you sleepy? Are you sleepy? Are you sleepy? 오케이. 색깔이 마음에 안 드네. 오케이. 읽어보세요. You're sleepy. You're sleepy. 이건 무슨 뜻이에요? 너는 졸리다. 오케이. 누가? 네가 뭐한다? 졸린다. Sleepy의 뜻은? 졸린. 무슨 시? 어떤 시? 오케이. 졸린이란 어떤이란 말을 어떻다 졸린다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앞에 비동사. 그렇죠. You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are. 오케이. 그래서 넌 졸린다. Are you sleepy? 네. And 넌 졸린다. You are sleepy.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넌 졸리냐고 묻는 말이죠. 네. 그러니까 you are를 뭐로 바꾸면 are you 하면 물음표 붙일 수 있죠. 오케이. 이렇게 물어봤는데 졸리면 뭐라 그래? Yes, I am. Yes, I am. 뒤에 생략된 말은? I'm sleepy. 졸리지 않으면? No, I'm not. No, I'm not. 뒤에 생략된 말은? I'm not sleepy. Okay. 계속해서. Are you happy? Are you happy? Are you happy? Happy의 뜻은? 행복한. 무슨 시? 어떤 시? Okay. 계속해서. You look sad. You look sad. You look sad. Sad의 뜻은? 슬픈. 슬픈. 무슨 시? 어떤 시? Okay. Look의 뜻은? 보다. 보다 또는? 단어할 때 보다란 뜻으로 많이 켰어? 보이다. 보다, 보이다 란 뜻이고 look 뒤에 어떤 시가 오면 합쳐서 무슨 뜻이 된다? 어때 보인다 라는 뜻이다. 오케이. 그래서 너는 슬퍼 보인다? You look sad. 너는 슬퍼 보이지 않는다는? You look not sad. 아 그래요? Look의 뜻이 뭐야? 보다, 보이다. 무슨 시야? 어떤 시? 아, 하다 시. 모든 하다 시 속에는 무슨 뜻을 가진 뭐가 들어있어? 하다라는 뜻을 가진 두. 그러면 너는 슬퍼 보이지 않는다는 뭐겠어? You do not. 뭐? You don't. 오케이. 너는 슬퍼 보이지 않는다? You don't look sad. 오케이. 그러면 내가 슬퍼 보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Are you sad? Are you sad? Are you sad가 너는 슬퍼 보이니? 너는 슬프니니? 내가 슬퍼 보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Are I am sad. I am sad야? 어, 아닌데. 응? I am sad는 무슨 뜻이야? 나는 슬프다. 내가 슬퍼 보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내가 슬퍼 보이니? Do I look sad? 오케이. Look 무슨 시라고? 네? Look이 무슨 시라고? 하다시. 하다시 속에 뭐가 숨어 있다고? 두요. 오케이. 그래서 내가 슬퍼 보이나요? You look sad. 내가 슬퍼 보이나요? Do I look sad? Do I look sad? 했더니 어 그래 너 슬퍼 보여. You look sad. Yes, you look sad. 오케이. 계속해서 You look tired. You look tired. You look tired. 그럼 제가 피곤해 보이나요? 라고 묻고 싶으면 Do I look tired? Do I look tired? 뭐라고 물어봤더니 Do I look tired? Do I look tired? 했더니 그래 너 피곤해 보이네. Yes, you look tired. Yes, you look tired. 오케이. 그럼
Sorry, I am busy. Sorry, I'm busy. Sorry, I am busy. Sorry, 앞에 생략된 말은 I'm sorry, I'm busy. 자, 이거는 어떤 상황에 쓰는 말이냐? 어떤 상황에 쓰는 말이야? 거절할 때. 예를 들어서 읽어 볼까요? Can you help me? 무슨 뜻이야? 너는 나를 도와줄 수 있니? 그런데 미안하지만 난 바빠서 안 되겠어. I am sorry. I am busy. 오케이. 그래서 어떤 부탁 받았더니? Can I help me? Can I help me? 내가 나를 도와줄 수 있냐고요? Can you help me? 그랬더니 바빠서 못 도와주겠어. Sorry, I am busy. Sorry, I am tired. Okay. 마찬가지 거절할 때 쓰는 거고요. Okay. 계속해서 다음. I am not foolish. I am not foolish. 그러면 너는 멍청하니? 라고 물어봤겠네. 넌 멍청하니? Do you foolish? Foolish 무슨 뜻이야? 멍청한. 무슨 시? 어떤 시? 그러면 어떤 시 안에도 두가 숨어 있나 봐요? 아, 멍청하다. Do you foolish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너는 멍청하다는 뭐야? Do you foolish? 아, 너는 멍청하다도 do you foolish야? 아니에요. 이게 너는 멍청하다야? 아니요. 이런 말을 자체에 존재하지도 않고요. Do you foolish가 어떻게 만들어지나? You look foolish. 아, you foolish야? You look. 아, you look foolish야? 예. 아니요. 너는 멍청하다가 you look foolish라고? 아니요. Look의 뜻이 뭔데? 멋있다 보이다. 그럼 you look foolish는 무슨 뜻이야? 멋있다 보이다. You look foolish가 무슨 뜻이냐고 그래서. 멋있다 보이다. 뭐야 이거? 응? You look foolish가 무슨 뜻이라고? 아, 멋있다 보이다. 왜 you look foolish가 무슨 뜻이라고? 어때 보이다. You look foolish가 그래서 무슨 뜻이라고? 너는 보이다. You look foolish가 그래서 무슨 뜻이라고? 아, 너는 멍청해 보인다. 너는 멍청하다를 만들어 보려니까 뭔 넌 멍청해 보인다를 만들고 있습니까? 나는 you 하고 뭐 하고 foolish가 you. You are foolish. 이게 만드는데 그렇게 어려워? 맞아. Foolish 뜻이 뭔데? 멍청한. 무슨 시인데? 어떤 시? 응? 그럼 멍청한을 멍청하다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데? 뒤도. 그럼 너는 멍청하다는 뭐겠냐? You are foolish. 그러면 너는 멍청하다를 너는 멍청하니 만들고 싶으면 뭐 하면 되겠어? Are you foolish? 뭐 하냐? 뭐라고 물어봤더니 Are you foolish? 그랬더니 I am not foolish. No, I'm not foolish. 묻고 답하기 Are you foolish? 했더니 No, I'm not foolish. I am not hungry. I am not hungry. 너는 배고프니? Are you hungry? 너는 졸리니? Are you tired? 응? Are you sleepy? 너는 슬프니? Are you sad? 넌 바쁘니? Are you busy? 오케이. Busy. 자, 묻고 답하는 거 다시 또 알려줬어. 하다시 있을 때 묻고 답하는 거하고 비동사 있을 때 묻고 답하는 건 달라. 네. 다음번에 한번 또 보자.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시.